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1-4단원 통곡할 만한 자리. 자, 여기서 통곡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울음을 우는 것이거든요. 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언제 울어 보셨나요? 아니, 어쩌면 언제 울음이 나오시죠? 바로 슬플 때 울음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그래서 글쓴이는 모든 감정, 칠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는 모든 감정에서 울음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개성적 참신한 발상을 드러내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일기 형태죠. 일기 형태이지만 일기는 아니라 기행물입니다. 이 글의 갈래는 무엇이다? 기행문. 그럼 어디 안에 들어가겠죠? 수필 안에 들어가고, 수필은 어디 안에 들어가죠? 교술 갈래 안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갈래 특징도 많이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아주 중요한 부분 백탑이 현시나 현신화, 현시나 하였기에 즉 백탑이라고 하는 것은 탑인 데탑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탑인데 그 탑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있다 자신을 보이고 있다 사람처럼 나타내는 것 의인화이고 사실은 백탑이 보인다 라는 건데 백탑이 우리에게 인사를 하였다 라는 식으로 말을 했기 때문에 주객이 주체와 객체가 뒤바뀌었다. 주객 전도. 자, 이러한 문제는, 이러한 내용은 실제 시험에 여기 이렇게 a라고 해 놓고서는 수능형 문제로 해서 a와 같은 주객이 전도된 표현 as in 수사법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시험에 출제가 되었으므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이 정도 내용 하시고 밑에 보시면 이제 과학을 한 요동 벌판을 보았는데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한바탕 통곡하기 좋은 곳이라고 말을 해 버렸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아주 창의적인 발상이죠. 됐습니까? 자 그랬더니 일행으로. 정진사가 있었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문답에 의한 구성 방식도 되겠죠 자 그래서 왜 웃니까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았는데 라고 하니까 그렇긴 하나 상식적으로는 옳다 라는 거죠 슬픈 감정에서 울음이 나오는 것이 상식적이다 라는 거죠 근데 글쎄 천고의 영웅들이 잘 울고 미인들이 눈물을 많이 흘렀, 흘렸다고 하나 기껏 소리 없는 눈물 정도에 불과하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거겠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 칠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중에서 오로지 일반적인 생각은 슬픔에서만 울음이 유발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칠정이 모두 울음을 자아내고 있다 라고 말을 하였죠.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울음은 이렇게 보시면 막히고 억눌린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버리는 데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서 울음을 통해서 감정을 무엇할 수 있다라는 것 정화할 수 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천지간의 우레와 같아 지규법 사리에 절실할 것 웃음 소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웃음과 울음의 공통점이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말을 했더니, 다시 정신사가 묻습니다. 지금 여기 울기 좋은 장소가 저토록 넓으니, 나 또한 그대를 쫓아 한바탕 울어야 마땅하겠는데, 그렇다면, 칠정 가운데, 아까 칠정에서 모두 울음이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칠정 가운데, 어느 정에 감동받아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또 물어보니까 무엇이라고 답했느냐. 갓난아이에게 물어보라 랍니다 자, 대답이 조금 독특하죠. 갓난아이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는데 그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냐? 갓난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해와 달을 보고 그 다음에 부모와 앞에 꽉천 친척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휘 기뻐하지라 아을수 없을 것이네 그래서 어떤 감정 희와락 이라는 감정으로 울으면 되겠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밑에 내려가 보면 이제 나와 있죠 갓난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히고 좁은 곳에서 웅크리고 부대끼다가 불편했겠죠? 갑갑했겠어 갑갑했겠죠? 그러한 갑갑한 곳에서 벗어나 넓은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감정을 또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다? 금강산 비로봉이고 장현의 금모래 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고 밑에 학습활동에 보면 우리 이제 통곡할 만한 자리에서 글쓴이가 갓 나라에 비유한 것그 부분을 가지고 온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일부가 실려 있기는 한데 결국에는 우리 통곡할 만한 자리라고 하는 작품의 같이 어떤 측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적절한 비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점 꼭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반통의 물"이라고 하는 현대 수필도 한편 실려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재개간 먼저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작품의 구성 별것 없고 기승전결 4단 구성이라는 거. 3번 아주 중요합니다. 이 글에 나타나는 작가의 개성. 아주 중요합니다. 창의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다. 박식하고 논리정연하다. 예를 들었죠. 고사를 인용했다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참실한 발상과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 다음, 현실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지녔다. 즉, 답답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조선 현실을 빚댄 것이다. 라고도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4번, 이걸에 드러난 작가의 인생관. 됐나요? 그 다음 밑에 서술상의 특징. 많죠? 아주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으시고. 그 다음 밑에 6번, 갓나라의 울음. 그래서 어머니의 태중은 가깝한 좁은 우리 무엇을 조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도 보일 수가 있고 다시 또 나와 있죠.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술관래 특징도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있는 수필의 특징까지겠죠. 자 오늘 영상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학생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